미안, 네 언니가 나한테 잘했다고 해줬어.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막 울더라고. 그게 그냥 방송을 봤을 때 팬으로서는 되게 진심처럼 느껴졌어. 엄청. 그리고 정말 치열했던 저의 20대를 함께했던 1밀리언을 이제는 놓아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난 10년 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. 잘했다! 잘했어! 너무 너무 멋있어! 너무 잘했어. 그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. 수파 처음에 그 이렇게 참가 신청서 같은 거 쓰잖아요. 맞아, 맞아. 거기서 뭐 춤출 때 제일 들었던 좋았던 칭찬 이런 거 쓰는 란이 있어서 내가 들은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너는 춤출 때 정말 너답다라는 말이 있어. 근데 그렇게 썼었거든. 그러고 나서 이제 수파 다 끝나고 팬들이 편지를 줘가지고 내 편지함을 정리를 하는데 언니가 옛날에 진짜 몇 년 전에 눈물 나. 내가 했던 말이었던 거야? 언니가 뭐라고 했었어? 너답다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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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출 때 너답다고. 춤출 땐 너다운데 춤 안 출 땐 누구로 사는 거야? 어떤 스타일이야? 나는 원래 본캐가 되게 여려. 우리 이제 잘한댔다. 잘했다. 저 처음 시작할 때마다 100% 완전히 그 화해를 했다고 그러는데 뭔가 좀 찜찜한 점 남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. 그렇지. 그래서 우정의 무대를 봐야겠어. 우정의 무대. 우정의 무대. 우정의 무대. 화해 왔지. 둘이 한번 해줘야지. 이 동네 사람 이 간대.